그림에서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하고 개념들을 지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증거가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섯 개의 지금 팩터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팩터들을 이용해서 다른 팩터들의 통계적 분포를 찾는 겁니다. 이 통계적 분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식에서 나와 있다시피 E1, E2를 이용해서 Q1, Q2의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Maximum 분포. 그러니까 자 E1 그러니까 J 지금 같은 경우 B와 E가 이제 에비던스로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어떤 통계적 분포라고 가정을 합시다. B와 E의 통계값을 기초로 J와 M의 가능한 통계값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그러리가 들어왔을 확률이 0.1%, 얼스케이크가 발생했을 확률이 0.5%라고 할 때, 존이 전화할 확률이 뭐 10%일 수 있고, 메리가 전화할 확률이 5%일 수가 있고, 다양한 통계적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통계적 조합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조합. 이게 10%가 되고 이게 5%가 되는 것이 그럴듯한지, 이게 5%가 되고 이게 20%가 되는 것이 더 그럴듯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주어진 통계값을 이용해서 어떤 Q 배류가, Q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그러니까 퀘리입니다. 퀘리 배류가 가장 높은 확률적 분포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퀘리를 다른 말로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joint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B라고 하는 팩토와 A라고 하는 팩토와 M이라고 하는 팩토 이세 가지가 joint 돼서 어떤 확률적 분포가 나올 수가 있고 E와 A와 M이 joint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joint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는 posterior distribution, 기본 에비던스라고 해서 증거가 주어진 상황에서 에비던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posterior 우리가 지난 유닛3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의 그죠? 나중의 어떤 확률적 분포. 증거가 prior이 되겠죠. prior을 기초로 해서 posterior를 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돌아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